유튜브 여러분이와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월드컵 결승 아르헨티나랑 프랑스야? 잘하는 데가 올라갔네. 이변은 없었네.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안 좋은 느낌. 이거 1에서 3라운드 크립 잡는 거 없애는 건 오반가? 난 이거 시간도 되게 아까운 것 같아. 이거 잡는 데만 게임 시간 한 2분 잡아먹지 않나? 2분까지는 아닌가? 아, 1분 정도 잡아먹나? 그냥 아이템 주면 안 돼? 꼭 잡아야 되나?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총알 하나에 표적 세. 저크로. 그러니까 기물 사고 그런 건 좋다 이거야. 그냥 이 몬스터 잡는 시간만 그냥 없애주면 안 되나? 이걸 꼭 잡아야 되나? 10라운드부터는 뭐 몬스터 잡고 못 잡고도 그게 이제 영향이 가니까 잡는 게 맞는데, 이거는 못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 그냥 접속 안 한 거 아니면. 그냥 이거 시간 좀 줄여주면 안 되나?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나이트였나봐. 와 씨, 나이트 겁나 많이 준다. 아이 위친. 아, 난 지금이라도 못해. 난 아까 다르게 다 폐허 안 산 거 생각나갖고 절대 못해. 난 평생 그거 생각남. 절대 못하지. 그거 계속 생각나서 나이트를 어떻게 해. 마지막에 다르기사 두 장 남고 계속 삼성 안 찍고 봐. 아, 그것만 샀어도 하면서. 이 정도 위험은 난 이 순간부터 나약한 거다 보니까 이 약물을 더 하나죠. 사냥감이 될지 네가. 와, 오전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재활용 버리고 왔는데 어이 겁나 춥더라. 어 추워 추워. 워셔액이 얼었다고? 워셔액 안 얼지 않나? 워셔액이 얼었어? 그거 원래 안 얼지 않아요? 안 얼는 거 그 성분 들어있을 텐데? 얼었다고? 희한하네. 아 이걸 줬어? 예비. 내 화살은 언. 내 새로운 마술 한번. 이대로 가면 첫 판. 와씨, 다르기사 이성이었네. 이대로 가면 첫 판 태곤데. 아, 그거는 워셔에게 온 게 아니라 그 입구가 얼었구만. 아무튼 오늘 춥더라고. 조류 할까? 공템 잡는 조류? 솔직히 공템도 그렇게 이쁘지 않았는데 헌터 돼가지고 잡은 거거든요.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저크라. 이자 먹자. 조류 할까 싶네요. 해고는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케이. 내 건강 업조르기 덤불과 벨라도나 정말 최고로 귀엽지 않아? 나무 뽑은 김에 조류나 하자. 방템 없는 거 조금 아쉽긴 한데 어떻게 되겠지. 나이트 하려는 애들이 좀 있네.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장님 악마 사냥꾼들을 내게 활과 화살. 뭘 올려야 잘 올렸다고 소문이 날라. 나 1등 찍고 만났나? 아씨 분위기겠다. 발토에 영역 폐허네.
안 만났는데 내가 저거 이길 수 있을까? 11라운드에? 방법이 별로긴 한데? 안 만났지? 성급이 조금 별로라서 이길만 한가? 아이 졌네. 에이.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지원군이 무리하지 말자. 그냥 나도 그냥 요 정도만 올려야겠다. 와, 어제 하루 종일 애니메이션 봤네. 빈란드 사가 그거 봤는데 슴슴하니 볼만하더라고. 엄청 재밌진 않고 그냥 계속 보게 되는? 약간 그런 재미가 있던데.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양이님 어서오고.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백발백중이다! 아! 너무 이성을 찍어버렸네. 이거 발톱은 줄게요. 네 발톱 쩔더라. 발톱이 안 나와? 빼서 쓰면 되지. 눈 쌓인 건 아니고 방금 내리기 시작했나봐. 적이라도 상관없다. 이거 쓸데없는 것 좀 정리하자. 화살을 시위에 걸고 당기고 나. 난 마법사. 뭘 봐? 건방진 코노야로. 아, 나 연승이구나. 그러니까 보고 가는구나. 진 것 같은데? 공템들을 처음 본다고요? 예전에 좀 했었는데? 이렇게 헌터로 빌드업할 때는 공템 조류가 훨씬. 아, 공템 잡을 수밖에 없잖아.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와우. 적이라도 상관없다. 연승 중이니까 레벨업 갑시다. 우정은 마법이야. 퓨리온 안 나오나? 오늘 신났다고? 별로 그런 건 없는데? 똑같아. 내가 뭐 좋은 일 있겠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지. 부수님 어서 오고. 항상 비슷하지. 혹시 뭐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는데 좋은 일이 생길 확률보다 나쁜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닐까? 맨날 집구석에만 이렇게 있는데? 유니콘이랑 크메만 있으면 못 잡냐고? 글쎄? 유니콘 힐이 또 근데 은근히 좋아가지고. 눈이 와서 약간 기분이 좋은가? 눈이 안 왔었는데 딱 창문 잠깐 환기시키려고 여니까 눈이 막 오더라고. 근데 님들 환기시키는 게 맞아? 요즘에? 그 뭐야 저거 있잖아요 미세먼지 그 환기를 시키는 게 맞나? 나 방에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꼭 하루에 한 번씩 한두 번씩 이렇게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해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방에 냄새나가지고. 근데 이게 미세먼지 들어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창문을 연단 말이지. 공기 나빠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맞겠지.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요건에게 엑스트! 오, 정말 멋진데! 하지만 이젠 내 거야! 목조르기 덩굴과 벨라도나! 자연은 답을 알고 있다.
망각을 안 한지 달걀 받게 되려나? 핑치만 마니아가 더 하고 싶은 것 같아. 적이라도 상관없다. 팔렉 가사하죠? 연승인데 굳이 7레벨에 눌러 앉을 필요가 없지. 아따 빡세네. 왜 이렇게 안 꽂어? 화살을 시위에 걸고 당기고 놔. 뭔 문자가 이렇게 많이 오냐? 아, 눈 온다고. 아유, 야, 무슨 안전 문자가 다섯 개 나와 있어? 얘 영묘 충대기야? 영묘 충대 칼려나 보네. 아이씨, 이러면은 망각 안 한 거 좀 후회되는데? 삼성은 아무것도 해주질 않네.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오토체스와 모든 것에 대한 답. 목조르기 덩굴과 벨라도나 정말 최고. 마지막 한 놈까지 퇴치해주마 이 악마들아. 악마들아. 리바이 쩔더라. 영묘충을 하네.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내 새로운 마술 한번 볼래요? 내 부답해. 복귀 유저인데 충댕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투 들어가서 거미 삼성, 전관 삼성 나오고 하던데. 이거는 충댕 영상을 따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릴까요?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용맹한 전사로 살며 한부모 노릇까지 하는 건 힘. Repel bugs and protect flowers. 내게 내 화살은 언제나.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보세요. 나무가 2성이 있어. 이 충대기라고 칩시다. 나무가 2성이 있고 1성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모체가 되는 거고 얘가 그 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성급에 따라서 얘, 그러니까 얘 판매 가치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기물이 결정이 되는 거야. 얘가 죽었을 때 뭐 사막의 군주 3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악마독중이 3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냥 대충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이렇게만 보시면 돼. 이렇게 올려놓고 얘가 죽기 전에 얘가 죽으면은 여기서 좋은 곤충 기물이 나온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더 자세한 부분은 본인이 게임 하면서 느끼셔야지.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악마는 차크라 아니. 그 DC 인사이드 오토체스 갤러리나 제 유튜브에 충대기라고 검색하면은
그 글이나 영상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게 말로 설명하면은 너무 복잡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면은 딱 이해가 가거든요. 아이씨, 이거. 신에서 나 별수기 훔쳐온 거 너무 열받는데. 와, 더럽게 안 좋네.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나무 안 주냐? 나무 좀 줘. 차크라. 아니. 와, 나 더럽게 안 주네. Flowers, 돈 너무 많이 썼다. 나무 하나 참.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오 마템. 마템 좋지. 와, 용기사 톤 봐라. 오우씨. 나무가 방템이 없어서. 레벨업 하고 이거 씁시다. 둠을 쓰려나? 나이트가 많아서 둠은 안 쓸 것 같은데. 다음 라운드 레벨업 할게요. 이 정도 위험은 공템 엄청 잘 나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홍색 마음부터 하고 싶은 거는 왜일까? 나름 방템 기본 구성은 다 있으니까 진홍색 마음 먼저 할게요. 와, 미친 영유충대. 엥? 영유충대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게. 이거 그냥 수정검 하나 더 만들게요. 어차피 만들 게 없네. 부러진 검 너무 많이 나왔다. 부러진 건 3종 세트 다 만들었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많긴 많았는데 겁나 약함. 얘 뭐야 이거? 뭐가 하고 싶은 거야? 나이트가 많아서 어정 써야 되나? 얘 말고? 영혼의 친구를 다 찾아볼까? 6원 4학사 아니 6조류 4학사 전환 각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샀어. 나이트가 많아가지고 9조류라는 좀 힘들지도?
아, 영면축 이렇게 한 거 아닌데. 불편한데?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 나이트도 못 이길 것 같은데.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장님 악마 사냥꾼들의 마을 마지막 큰놈까지 퇴치해 주마. 구조류 할 때 성작 비슷한 구암사 카운터 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의봉 나오면은 조류가 구암사 이기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여의봉 나오는 순간 지는 게 맞아서 나도 만약에 빗장이 성을 찍었다면 구암사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을지도. 애초에 조류로 구암사를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욕심이에요. 이건 순방덱이잖아. 1등덱이기보다는 대충에 뭐 역배치 같은 거 좀 잘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보통 힘든 게 사실이야.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매니아 매니아 하나 해주고. I've tried my best to be. 영묘충 1등덱이라고? 이 친구 11레벨 갈 수 있나? 책 맞나? 11레벨 가겠네. 와, 용기사 도발 때문에 일로 넘어왔어. 하하, 나 진짜. 그래서 별순이 녹았네? 이딴 경우가 다 있어? 여기도 저기도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화면자 안 쓰잖아. 달걀 그리는 법은 알지도 못하면서. The resentment follows like a shadow. 달걀 그리는 법은 알지도 못하면서. 전환을 할까? 자이로도 안 쓸까? 방덱도 아니었던 걸로.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 아, 저렇게 하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I've tried my best to be. 지금 그냥 전화하는 게 더 쎄려나? 잔영님 어서오세요. 지금 딜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딜 잘 나오는데. 별수이 미쳤거든요? 양쪽 다 이기는데 굳이 전화해야 되나? 앞으로 내가 지키겠. 우리 별수이 지금 유사 들썩들썩이라 쓰러지지 않거든? 지금 전화하려면 요렇게만 빼면 돼요.
전화 한번 해볼까? 1대1 되기 전에? 궁금한데?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자리 치워! 난 누워도 거기 정말 싫어. 전화 한번 해보자요. 악마라서 확실히 딜은 엄청 잘 막히고. 아, 까비. 점단을 해버렸네? 삶은 초콜릿 박스 같지. 2주술까지. 신조가 있는 자격이 된다. 선도 없고 악도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템 다 가져. 일단 여긴 컷.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이것도 얘 쓰자.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잖아. 이 친구 좀 점단 이쪽을 타려고 하는 거 건방지거든요? 시건방지거든요? 이거 참교육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점단 별순이 가버렸. 꽤나 건방지거든요 이거. 평생 잠이나 자셔. 내가 너를 컷. 커다란 고양이라고? 이 정도 사자를 몰라보는. 이거지 이거지. 나이트는 안 되지. 나의 상대하려면 12레벨 정도는 찍고 오라고. 확실히 4학사 느니까 나이트 살살 높긴 한다. 악마 펀치라서. 이거 빗자 안 나왔어도 제가 별주인 삼성으로 이겼을 것 같아요. 빗자 안 하고 그냥 2탱 그대로 방템 나무 주고 나머지 공탱 그냥 별순이 주고 마지막에 요거 몽중이 하나 빼고 점단만 줬으면은 별순이로도 이겼을 것 같아. 뭐 빗자가 훨씬 좋긴 하지 사실. 그리고 추수 나왔으면은 요 자리에 딱 추수 넣으면은 자리 깔끔하죠? 요 자리에 추수까지 넣었으면은 훨씬 셌을 텐데 추수가 안 나와서 그냥 불정 계속 썼네? 조류가 참 재밌는데 보는 재미가 없나? 그래도 이번 영상은 제목이 구조류가 아니라 육조류 4학사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조금 더 봐주려나? 이번 판 이상하게 태고가 없었네? 태고가 많아야 조류로 조금 더 패는 재미가 있을 텐데. 애초에 태고가 좀 있었으면 나이트가 이렇게 두 팀이나 떡상 못했겠죠? 특이한 판이었네. 나도 초반에 다르기사랑 뭐 다른 나이트 잘 나와가지고 나이트 안 한 거 막 후회하니 많이 막 그런 얘기 했는데 나이트 했으면은 조질 뻔했다. 세 팀이나 돼버려가지고. 아무튼 조류 좋습니다 님들. 후반에 이렇게 4학사로 전환하면은 덱 파워도 훨씬 잘 나오고 1등 포텐도 올라갔고 요즘에 또 소울블레이드가 새로 나와가지고 그 악마사냥꾼 파츠자리에 오코가 들어가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 얘 2성 찍고 뭐 여기 추수 2성 이런 것까지 찍으면은 엄청 강력할 거 아니야? 딱 봐도 요거 나중에 점성이 2성으로 바꿔주고 시간만 많았으면은 그렇게 했겠죠?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